야, 장갑 뭐야? 약하게. 이게 형 이게 패션이야. 아, 뭐가 패션이야? 장갑까지 쓸 정도야? 아니, 이게 패션이라고. 야, 이렇게 햇볕이 따뜻한데. 저 뭐냐, 저거 그지냐, 상그지? 와, 야, 바지 뭐냐? 아, 좀 투머치 아니야? 아니, 하하가 예전에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. 기사가 한번 났어요. 작년인가 재작년에. 뭐라고? 지디, 지디. 작년인가 재작년에. 지디, 지디. 네, 지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패션 기사가 한번. 유일하게 겨룰 수 있는, 유일하게 겨룰 수 있는. 그래서 그때 지디가 형 소송한다고 막 그랬었는데. 지디가 형 소송한다고 막 그랬었는데. 아니, 아니, 그거 아니야. 지디가 나한테 그랬어요, 어느 날. 형 이거 어디서 샀어요? 거지 같아서? 거지 같은 거 아니죠? 이런 거 어디서 샀어요? 아, 이거 뭐예요? 그거 뭐예요? 아, 이 형 DJ인 거예요? 형 SNS에 저거 올리셨던데? 뭐예요? 내가 후배 DJ 하는 애한테 놀러 갔다가 하루 배우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아, 그래서요? 그 취미를 요즘 좀 배우고 있습니다. 아, 네. 아니, 사진 보고 석진이 이렇게 계셔. 석진이 드디어 보청기를 사셨구나. 석진이 드디어 보청기를 사셨구나. 아니, 뭘 뒤에 이렇게 보청기가 있는 거예요? 큰 보청기래. 아니, 아니. 야, 그렇게 큰 게 어딨냐, 자식아. 정력검사. 잘 안 들려. 자, 오늘은 김장철을 맞아 진정한 김치의 짝을 찾는 김장 특집 김치의 진짜 짝은 누구인가 레이스를 진행할 텐데요. 김치 짝이 뭐야? 삼겹살. 김치가 있는 거. 어, 그러네. 김치에 뭐 두부김치. 어, 맞아. 두부 뭐 이런 거 아니야? 먼저 팀부터 있어요. 정하겠습니다. 아, 이게 뭐야 또? 어? 김이야. 아, 쌀밥이지, 쌀밥. 아, 고구마랑 김치 먹어도 맛있어. 아, 에이, 라면이지. 김치엔 라면이지. 라면은 재석이 형이다.